전체 앱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 맨 처음에 실행이 여기서부터 실행된다는 거 알겠다. 요게 뭐야? 요거 함수 이름이잖아. 그치? 이걸 붙여주면은 원래는 아닌데 얘를 붙이면은 얘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 이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얘한테 달려있어. 근데 얘는 어디있어? 누구잖아. 여기 보면 둘이 같은 계열이라는 거야? 여기? 같은 그룹에 속해있잖아. 아무튼 expected가 뭐야? 기대된다는 거야. 어떤 값이 나오기를? 네. 그러면은 계산기 만들고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자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컨트롤 누르면 클릭해야지. 이해돼?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해돼? 스트림이 뭐야? 벗기다. 아우터 브라켓이 뭐야? 바깥쪽? 이것만 보면 이해되지. 이거 보면 되나 모르겠지. 아, 자, 요거 의미를 알고. 자, 트림 알려줄게. 트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실행 어떻게 이렇게 되죠? 트림 하면 어떻게 돼? 트림 하면은 양 옆에 공백을 제거하다 뜻이.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은 랭스가 뭐야? 길이. 그러니까 길이. 배열의 길이는 이거고 문장 길이는 이렇게야. 이해되니? 뭐 나와? 너네가 1로 봤어? 7로 봤어? 길이. 왜 1로 봤어? 길이를. 아, 길이를. 길이가 뭐야? 길이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평범한 일반인은 그냥 얘를 인식하지 않아.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뭐야? 문자. 공백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몇 자야? 일곱 자야. 일곱 자야. 그럼 내가 이거를 트림을 해. 야, 너네도 알지? 이게 뭐야? 주어, 동사, 실행이지. 실행하면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고? 결과가 남는다고. 이해되니? 그 결과가 뭐야? 이거야. 이게 끝이야. 이해되니?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트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되지?